밑도 끝도 없이 폐하를 이곳으로 모셔달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 게다가 의자 왕자는 이미 황실에서도 내놓은 위인 아니냐. 괜히 엮이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아, 제 말이! 전 저 개백이란 놈도 재수 없습니다. 만나서 좋은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도가 있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방도가 있느냐? 앉으시지요.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연을 알지 못하면 돕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저 같은 일개 장사치가 폐하를 아련하고 또 이곳으로 모신다는 건 그야말로 태산을 옮기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칫했다간 제 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연을 알면 정말 그리 될 수도 있다. 허나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다. 의로운 자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제게 어떤 의문을 남깁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냐? 해보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이 일이 성사되면 폐하계청이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니?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뭐든 말해보거라. 이 일이 성사되면 왕자님도 언젠가 제 청을 한 번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거래를 해야겠느냐? 저는 장사꾼입니다. 게다가 제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좋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개백이라는 아이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내가 구하려 하는 의인의 아들이자 내 아우이다. 뭐라? 폐하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기로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국남원에서 황후폐하를 구한 일로 직접 상을 내리시겠다 하셨는데 시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황제께서 저 같은 일개 상인에게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어찌 만백성이 폐하를 믿고 우러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 국남원에 있었는데 죄인이 황후폐하를 구한 게 맞습니다. 기다려보거라. 대자평께서 짐을 놀리시는 겝니까? 아침부터 농을 하시다니요. 황후가 납치되었다. 이 백제 땅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진이라니? 무진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부 군사들이 뒤를 쫓고 있으니 곧 연통이 올 겁니다. 무진은 신라 세작입니다. 무슨 짓을 벌일지는 모르니 결코 성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사군과 위사부 군사들로 사비성과 궁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겠습니다. 사군부와 위사부 모두를 말이오. 황후폐의 안위가 걸린 일입니다. 윤호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도성한 군사를 모두 한시가 급합니다. 그리하시오. 예, 폐하. 무진, 살아있었다란 말이냐? 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무엇을? 폐하, 우의총령입니다. 무슨 일이냐? 짐이 너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다고. 짐은 그러한 기억이 없다. 그러하옵니다.
거짓입니다. 당돌하구나. 거짓으로 짐을 아련한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았을 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의자 왕자님이 궁 밖에서 뵙기를 청합니다.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어찌할 겁니까? 나는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날 끌고 폐하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갈 수 있습니다. 설령 폐하께 간다 하더라도 폐하가 날 어찌할 수 있을 거라 여깁니까? 내겐 그대가 만든 살생부까지 있습니다. 살생부야 없애버리면 그만. 당신은 너무도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하고 약함이 있을 뿐. 하면 그대는 그 힘을 누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힘이 목적이 아니라 힘을 지녀야만이 백제를 지킬 수 있고 백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위태로웠던 웅진의 백제를 사비로 옮겨 오늘날의 부국을 이룬 것이 우리 사택 가문입니다. 사택 가문은 곧 지금의 백제입니다. 선대 황제들을 포함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핍방을 위해 세운 가문입니다. 그래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과오는 큰 공적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작은 과오가 누군가에게는 생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처럼. 길을 열라 하십시오. 물러서서 조용히 따르고